일반적인 펑션의 선언, declaration 같은 경우 이렇게 진행되죠. 예를 들어서 identity라고 하는 펑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뭔가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타입을 지정해 주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argument에서 얘는 number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return도 뭔가를 하겠죠. return도 number를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 여기 들어가는 코드 안에 들어가는 것은 return 값을 적어줘야겠죠. return에서 받은 건 그냥 그대로 돌려주는 걸 하겠습니다. 이런 걸 identity라고 얘기해요. 받은 것을 그냥 그대로 돌려주는 펑션. 이런 펑션을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제 어떤 이론, 그죠? 뭐라 해서 개념을 설명할 때 또는 예로서 가끔씩 이용이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다른 걸로 한번 만들어 보죠. 어떤 걸 만들어 보냐니까 아규먼트를 number를 받는 것이 아니라 n으로 받는 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return도 뭐 n으로 하죠. 그러면은 얘는 무엇이든지 아규먼트가 될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return 값이 될 수가 있죠. 그죠? 어쨌거나 받은 걸 그대로 돌려줄 테니까 얘가 스트링일 수도 있고 오브젝트일 수도 있고 뭐 number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이렇게 any를 쓰는 것은 TypeScript의 취지에 맞지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또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정해놓게 되면은 꼭 number만 써야 되지 내가 만약에 string을 써야 될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다시 재차 똑같은 펑션을 하나 만들어서 이번에는 string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2로 할게요. 얘는 1. 그죠? 그리고 얘는 string. 이렇게 될 거죠. 그 오브젝트일 경우에는 또다시 오브젝트 펑션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끊임없이 같은 걸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지네릭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네릭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중간에 말하면 any와 어떤 특정한 데이터 타입의 중간점, any보다는 덜 자유롭고 특정하게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 그것이 지네릭입니다. 그래서 지정하는 방식은 먼저 이렇게 타입을 정해줘요. 타입은 관용적으로 T를 썼습니다. T를 썼는데 이 타입은 뭐냐니까 그러니까 variable이에요. variable은 variable인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variable에는 뭐가 담기나요? variable 해서 주로 그죠? ordinary 일반적인 그죠? ordinary variable은 값을 가지죠. value를 가지죠. 그죠? value.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let i equal 10 하면은 이 i 속에는 뭐가 들어 있나요? i 속에는 10이라고 하는 value 숫자가 들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특별한 generic이라고 하는 것은 generic은 해서 타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네릭도 variable입니다. 지네릭 variable라고 할게요. variable has type instead of value. 무슨 타입이냐니까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i 속에 10이 들어가 있듯이 지네릭 variable인 t 속에는 데이터 타입이 들어가요.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number, string, array 이런 거죠. 오브젝트. 그죠? 그게 이게 들어가는 그리고 데이터 타입을 담는 variable이 t이고 이 t는 이렇게 앵글 브라켓 속에다 딱 담아둡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얘도 얘는 조금 이따 하고 return 되는 것도 t. 그리고 얘도 t 이렇게 적어 줍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이 identity 펑션은 데이터 타입 t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먼저 우리가 선언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argument도 얘와 같은 여기에 선언된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return 값도 여기에 선언된 return 값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내가 나중에 펑션을 하나 할 때 그죠? 펑션 identity 펑션을 하나 불러올 수가 있겠죠. 여기서 number라고 하는 값을
그러니까 variable t 값을 할당하는 거죠. t 변수의 값이 value죠, 저 value. value는 value인데 데이터 타입이 value예요. 배류 대신에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하네. 데이터 타입 자체도 배류거든요. 이것도 배류긴 배류입니다. 근데 배류로서 as 배류예요. as 배류. instead of 뭐 no ordinary 배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배류가 아닌. 데이터 타입의 배류라고 하면 데이터 타입은 주로 뭐죠? number, string, array. 이게 다예요. 그리고 오브젝트. 그죠? 요러한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변수 속에는 뭐 숫자 10이 들어가거나 혹은 let j 속에는 스트링에서 주피트가 들어가거나 이런 것이 일반적인 변수인데 지네릭에 쓰이는 여기 쓰이는 t라고 하는 것 속에는 들어가는 것이 number나 스트링이나 array나 오브젝트 이러한 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데이터 타입이 value로서 들어간다. 그래서 identity, number 해서 return argument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이걸 let k equal 해서 identity, number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네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기다가 숫자가 23 그러면은 23을 return할 거고 근데 만약에 23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string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superman 들어가면은 error 메시지가 뜬 거죠. 왜냐니까 identity 펑션 정의라는데 이 t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 타입을 쓸 때 우리한테 지정할 자유를 준 거예요. 우리가 여기다 number를 넣을 수도 있고 string을 넣을 수도 있고 array로 넣을 수도 있고 뭘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number를 넣었는데 number를 넣었으면은 argument는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얘하고 같은 것이 가야 된다고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number가 아닌 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error 왔던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스트링을 지정해 놓는다면 그러면은 사라졌죠. 그죠?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는 변수라는 게 의미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만약에 숫자 11을 적어 놓으면 또 error 뜨는 거예요. 왜냐니까 우리가 t하고 argument t 같고 return 값이 t 셋 다 같다고 이 펑션을 정의를 했잖아요. 펑션을 정의했으면 이 정의한 것을 따라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네릭은 정의하는 부분, 그러니까 클래스나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클래스 데피니션, 클래스를 정의하거나 혹은 뭐 타입을 정의하거나 혹은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거나 마찬가지로 지네릭도 정의를 하는 거예요. 정의한 다음에 그대로 쓰는 거죠.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이용하듯이 지네릭도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대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first of all declare 그죠? declare or define 정의라는 겁니다. define generic then use it 먼저 정의한 것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의한 거 그러니까 declare or define generic part가 여기에 들어가고 그죠? 그런 다음에 사용하는 파트는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사용할 때 어떤 식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여기 규칙에 맞춰서 사용을 하란 말이에요. 그죠? 스트링을 넣었으면 여기도 스트링을 넣으란 말이죠. 배트맨. 그죠? 그러면 k는 뭐가 있을까요? k 하면은 log k 돌려보면은 DSC, a terminal. 돌리면 그대로 L 없이 배트맨이 딱 나타나죠. 그죠? 이런 식입니다. 지네릭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래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지네릭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명심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지네릭이라고 하는 것은 any와 any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 있잖아요. 그죠? any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과 any와 그리고 특정한 specific 데이터 타입 예를 들어서 number, string 특정한 데이터 타입의 중간이에요. 간의 중간에 있는 것이 generic입니다. 그러니까 any보다는 덜 자유롭고
스피시픽 데이터 타입보다는 특정의 넘버로 한번 정해놓는 것보다는 자유로운 거죠. 그죠? 우리가 만약에다가 그냥 넘버 이런 거 할 거 없이 그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니까 이걸 컴퓨터 코딩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지네릭이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어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단순합니다.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해서 아이덴트 이거는 그냥 num identity라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argument 해서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number라고 return 값도 numb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펑션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펑션이냐니까 이번에는 string str identity 해서 얘하고 둘 다 string 쓰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엔 클래스 아이덴티티에서 오브제 할게요. 오브제 아이덴티티 여기 들어가는 것은 오브젝트 그냥 오브젝트라는 거 그렇다. 특정한 클래스 뭐 클래스 A 근데 그런 클래스 A가 지금 없잖아요. 중요한 게 혹은 인터페이스인데 그런 인터페이스도 왜 중요한 게 없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number array 하고 그리고 return 값도 뭐 number array 이렇게 끝도 없이 만들 수가 있어. 끝도 없이 똑같은 펑션인데 들어오는 데이터 타입과 나가는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끝도 없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어떤 경우는 number를 받고 그리고 return 값은 string일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string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스트링을 받아서 넘버를 리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L을 갔던 이유가 같은 것을 그대로 리턴하라고 돼 있는데 같은 게 넘버인데 뒤에 어떻게 스트링을 리턴하느냐 이 말이죠. 그죠?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건데 그 외에 다른 어떤 코드를 만들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조합 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죠. 그렇게 많은 펑션들을 쭉 한 10개, 20개를 비슷한 펑션을 만들어야 될 것을 이렇게 지네릭으로 한 번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록을 위해서 남겨놔야겠네. 그죠? 지네릭으로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사용할 때 불러서 스트링에서 배트맨 할 수도 있고 혹은 여기다 넘버를 지정해가지고 여기는 숫자 20 이렇게 할 수도 있고 KL로 해야 되겠군요. L. 혹은 또 똑같이 만들어서 이번에는 배열로 그죠? number array로 해서 여기다 array를 넣는 거죠. array 이 자리에다 바로 넣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21 해서 return할 수도 있고 이번에 m을 해야 되겠군요. 이런 식으로 한 번만 이렇게 딱 뭐예요? 지네릭 형태의 펑션을 정의해 놓으면 그걸 가지고 다양하게 이렇게 응용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물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제일 간단한 방법은 뭐죠? 그냥 any 하면 되죠. any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any 해버리면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타입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를 개발한 목적이나 이유가 없어져 버리죠. 사슴 없는 차도가 되는 거죠. 그죠?